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정식 부장님께서도 이 호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을 주목하라 이런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실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어제 또 실적을 발표했던 네이버와 또 한미약품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보다도 추정치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전체 매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42조 9,691억 원 91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의 같은 경우에는 12조 3,51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한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직원 3만 명에게 기본급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러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이 회계 장부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서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니까요. 오늘 끝까지 이 관련된 주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어제 장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이 6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징적인 점은요, 모든 사업이 좋았지만 특히나 검색 외 신사업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사업의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대 흐름은 어렵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네이버는 투자 금액을 늘린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 투자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네이버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이버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매출은 46조 2,81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3,17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석유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는 것이 큰 호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유 사업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사업도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관련 섹터의 주가가 모두 다 좀 빠진 상황인데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나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연간 가이던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12% 가깝게 늘어나면서 1조 206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27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6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복합신약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폭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블록버스터급으로 꼽히는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미약품에서 18품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최다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증시에서 또 주가로 어떻게 연결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